아, 원본이 없다네요. 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아이쿠, 이런. 네. 아, 지금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나죠? 이 소리는 뭘까요? 이거는요, 비상등 켜고 차를 세우고 블랙박스로 찍느라고 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원본이 제일 좋은데요. 원본은 없어졌다네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블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박차. 쭉 가는데요. 갑자기 달려듭니다. 이렇게요. 아니, 인도 쪽에 있다가 이렇게 달려듭니다. 인도를 따라 앞쪽으로 걷던 사람이 블박차 쪽은 안 보고 버스 지나간 뒤에 무단횡단하려고 뛴 건가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만 원본 영상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원본이 없대요. 인도에 서서 휴대폰 보고 있어서, 네, 서서 휴대폰 보고 있더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나요? 경찰에서는 블박차. 네, 질문자를 가해자로 그런답니다. 좌회전 후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이래요. 블박차가 80이래요. 아이고, 이게 정상인가요? 이 보험사 어디야? 보험사 어디? 저 혼자만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 딥이 아니네요. 네. 아, 큰 보험사 셋 중에서 딥이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8대 2.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자로 그런다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래, 블박차가 더 잘못했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무단횡단이면은 그거 80대 20 맞아. 블록차 더 잘못이다. 보행자가 더 잘못이다. 보행자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어떤가요? 저런 거를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네, 블박차를 가해 차량, 가해자. 보험사는 블박차가 80%. 예, 여러분들은 블박차 더 잘못이라는 게한 표도 없고요. 보행자 100%라는 게 94%. 그리고 보행자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게 6% 있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도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절대 못 가요. 아니, 이렇게 이런 사람이 뛰어들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런 사람이 뛰어들지도 모르잖아요. 예, 또 저기서, 예, 저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뛰어들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절대 못 가요.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블박차 잘못, 블박차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좌회전 마치고, 여기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 먼저 여기 보내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미흡한 점이 있어요. 예, 저서 있는 이유는 건너려고 있는 거잖아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서 먼저 보내줬으면 좋은데, 어차피 이쪽 차도 오고, 그래서 저 보행자가 기다리니까 나 그냥 가도 되겠지. 요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저 버스가 아니라 트럭이구나. 저 스마트폰으로 볼때 버스인 줄 알았는데 트럭이네, 트럭. 여기 서 있던 사람이 이렇게 달려들면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거. 잘못 전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블박차 보험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경찰에서, 블박차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하려고 그러면 거부하세요.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즉결 심판에서 무죄 받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예. 떨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런 사고에 대해서 사망했으면 경찰은 유죄, 저 재판 받으라는 거예요. 보험사는, 블박차 8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죠? 예. 그랬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만약에 사망사고면은 진짜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은 즉결 심판에서 즉결 심판 받느냐, 아니면 4만 원 내고 끝내느냐, 이 정도지만. 사망하면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데요. 이분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운전자보험 가입돼 있네요. 예.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똑같은 보험이네요. 네,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 있네요. 그런데 2021년도에 가입하셨습니다. 2021년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만약에 이런 사고에서 다 사망하게 되면 별 도움이 안 돼요. 법원에 기소된 다음부터 운전자보험이 나오기 때문에요. 변호사님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보험사 지금 거로 어느 보험사든 지금은 모두 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료 지원해 주죠. 네, 업그레이드 하세요.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에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 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 사건 선임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 법규 위반,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0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